자, 오늘 함께할 분들은 부캐를 한 다발 안고 있는 매력 만점 개그 재능꾼 분들이 배꼽, 입장을 합니다. 배꼽 꽉 잡아야 돼 오늘. 야, 이분들 나오네요. 나 오늘 이제 우리 가족이 기대. 됐어요. 곽범, 이해창, 김해주. 오셨구만요. 무슨 캐릭터야. 자, 인사. 오셨죠. Madness is in the house. Don't look down and keep moving. I'm anxiety. I'm just curious. Maybe I could. Thank you. Not now. 자, 인사를. 자, 한 분 한 분 인사를 본인이 어떤 캐릭터인지. 이거 이 정도까지. 자, 해준 씨 먼저 인사를 좀 해주세요. 저는 오늘 슬픔이를 담당하고 있는 개그맨 김혜준입니다. 반갑습니다. 아, 김혜준 씨였어요. 어. 혜준이요? 아, 혜준이야, 혜준. 혜준이었어? 어, 김혜준이구만. 너무 슬퍼, 너무 슬퍼. 가운데는 잠깐만, 뭐 해산물이야, 아, 뭐야? 자, 인사를 부탁드립니다. 가운데를 모르겠어. 연가시죠? 놀라운 토요일, 오늘 두 번째 출연인데 사락이 없으면 뭔가 안 나갈 것 같다는 그 불안감을 가지고 있는 불안이 저는 코미디언 이창호입니다. 안녕하세요. 아, 와, 불안이다. 야, 이창호 씨. 네, 불안해. 어, 불안이, 불안이. 네. 자, 그리고 옆엔 누구예요? 아이, 뭐야, 진짜. 아, 알겠다, 신데렐라. 조커, 조커! 너무 무서워. 황달이 아니고요. 네, 기쁨입니다. 기쁨이, 네. 우리 기쁨이. 박범이요, 박범이요. 박범이고. 이제 알아봐주니까 럭키 황달이야. 럭키 황달이. 자, 우리 오늘 제대로 된 분들이 입장을 했습니다. 무엇을 상상하든지 함께 즐겨봐. 제 소개가 늦었군요. 지금 분장을 너무 과하게 해가지고 누군지 모르는 분들도 있어서 예, 디테일하게 좀 봐야 돼요. 먼저 김혜준 씨는 왜 결혼 기사가 나고 슬픔이를 했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에요. 아, 얼마 안 남았지. 에이, 얼마 안 남았지. 연결시키지 마. 자, 어떻게 된 겁니까? 제가 해명을 하세요. 왜 이렇게 일찍 알려드리지 못했을까에 대한 그 슬픔으로. 아, 뭘 더 빨리 알리고 싶었는데. 어, 더 빨리 결혼했어야 되는데 그런 생각이 들어서 오히려 슬픔. 그 다음에. 우연의 일치죠, 오늘은? 그럼요. 아, 근데, 네. 근데 저 안경은, 근데 저 안경은 그린 거예요? 쓴 거예요, 지금? 아, 안경 써 있는 거예요. 아, 아, 여기서 보면 써 있는 거예요? 네. 아, 창호 실제 안경이구나. 창호 형은 그린 거지. 실제 안경입니다, 실제 안경이에요. 아, 그리고 창호 씨가 지금 뭔가 불안한지 뭘 또 적네요. 오프닝 하는데 뭘 자꾸 적는데. 아직 적는 거 아니에요. 아니, 아니, 아니. 아니 재미, 재미있는 거 아니에요. 아니, 뭔데 밥을 아, 재미 없... 아니, 나가요. 아이고, 얘기 보니까 불안해. 불안하지 않게 해야 해. 방송 분량 안경까지 썼네. 안경은 왜 썼어? 지금 왜 적어요? 안 그리고 자기도 쓰고 나왔어야 아~ 된다고. 진짜. 아니, 창호 씨는 오늘 제발 놀토에 출연하고 싶다라고 어? 간절하게, 간절하게. 지난번 출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왜요? 아, 왜, 왜? 왜, 왜, 또 왜? 이경규! 이경규! 한 말씀 드린다면 예. 약속 시간 땡기세요. 오토 신기록! 야, 기록이고요. 아니, 저기 지난번에 춤도 나가서 출 거 생각하고 아... 나름 이제 몇 가지의 플랜을 짜왔는데 네네. 그 플랜이 하나도 실현되지 않았어요. 아이고. 한이 있구나, 한이 있어. 아이고, 아이고. 오늘은 창호 씨 얘기할 때 우리가 다 집중해 주자고요. 아, 아, 오늘 창호의 아니, 날이야. 아니. 아, 근데 오늘도 녹화가 일찍 끝나가지고 아, 근데 오늘도 녹화가 일찍 끝나가지고 아. 오늘도 저 뒤에 공연, 뒤에 공연 있죠? 뒤에 공연 있죠? 뒤에 공연 있죠? 예, 공연 있습니다. 공연 있어서 기뻐.
있어서 기뻐. 뭐야 뭐야? 아 이게 다음 구경을 이어서 다음 곡을 이어서 하시는 거 아니야? 다들 아니 아니 캐릭터가 기쁨이니까. 창호 씨 인터뷰 뒤에 그렇게 재밌게 하면 창호 씨가 더 불안해합니다. 네. 네, 또 적잖아요. 티오 곽범 이름 두 명 써놨어. 왜 왜 썼어 왜? 왜? 자 우리 저 파랗게 질린 우리 혜준 씨. 문세윤 씨의 새로운 모습 때문에 요즘 아쉬운 부분이 있다고요? 아 프로그램 같이 하잖아요. 어 예예. 예, 예. 아, 먹는 프로그램. 네 예, 예, 예. 먹는 프로그램 같이 네네. 하고 있거든요. 근데 아쉬운, 좋은데요 사이 왜? 이제 매주 세윤 형을 만나고 있는데 세윤 형이 이렇게 장난기가 많은지는 전 몰랐어요 사실. 오. 아유 장난꾸러기. 그러니까 만약에 24시간 중 24시간 내내 장난칠 것 같은. 그 어쨌든 이게 데뷔 연차가 좀 저기 차이가 나니까 네. 그쪽에서 좀 불편해하는 것 같아가지고. 일부러 장난 더 쳐야겠다. 오. 편안하게. 그리고 선배님이라 계속 그러는 거야. 그러지 마라. 평일을 하기 위해서 계속 장난치다 보니까 이게 아까 재밌더라고요. 장난치는 게. 아니 어떤 장난을 그렇게 쳐요? 아니 장난 뭐 그렇게 안 쳐요. 뭐 이렇게. 형 시도 때도 없이 치세요 진짜로. 이게 뭐야 이거. 이거. 쫄탱. 이런 거 이런 거. 야 그거 야 그거 괴롭히는 거. 그냥 괴롭히는, 괴롭히는 거잖아. 아니야 아니야 난 좋아요. 난 좋아요. 난 좋아요. 다 슬프지 않아. 그게 뭐예요. 난 슬프지 않아. 난 좋아요 진짜. 야 동엽이 형도 장난 제일 많이 쳐 여기서. 그러니까 이제 전 그런 거지 이제 아 동엽 선배님도 동엽이 형이 됐으면 좋겠어. 아니 그런 거. 아니요 그런 거예요. 네. 아니 오늘은 편하게 해요. 편하게. 편하게. 네, 편하게. 편하게. 다 형 동생의 다. 저기 동엽이 형한테 형 한번 해봐. 신동엽 선배. 형. 동엽이 형 해봐. 일단 신형 신형. 신형. 이거 제가 괜찮은 부분인가 죠 이거. 신형이랑 신형. 신형이랑 신형. 여비 형 괜찮고. 한번 얘기해봐요 신형. 에. 왜 이렇게 슬퍼 보이냐. 아 편하게. 뭐라고? 아, 그래. 아 알아요 알아 아는데 안 나와서 그러지 말이 안 나와서 동엽아 동엽아 형 저 지금 아 알았다니까 나 맞지 마 아 알았다니까 나 맞지 마 준비가 있어 준비가 있어 아니, 나도 안 나와서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아, 예 아, 손이 파래지 여비 형 잘 부탁드리겠습니다 여비 형 좋잖아 좋잖아 오늘은 편하게 해요 네 혜준 씨 오늘은 편하게 좋습니다 편하게 하겠습니다 아니 곽범 씨 네 놀토 멤버 중에 구제불능이 있어요? 그 얘기를 하려고 했습니다 제가 김동현 씨에 대한 제보를 하려고 김동현 씨에 대한 제보를 하려고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이야 구제불능 드디어 나왔다 구제불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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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그 뭉쳐야 찬다로 같은 팀 팀원으로서 같이 뛰고 있는데 네. 되게 친하잖아 우리 UFC 레전드잖아요 아이 뭐 네. 전 세계로 따져도 레전드인데 서울이 많이 살았습니다 그 사람이 대기실에서 자꾸 동생들한테 나와서 싸우자고 그러는 거야. 아, 예. 싸우자고 그러는 거야. 아, 이거 예. 동의당을 또 해. 링에서 싸우라니까. 아, 링도 아니야, 링도 아니고. 아이고. 그냥 계속 싸우자고. 그런데 있어요, 없어요. 그게 아니고 이제 사실 범인이가 저랑 친하니까 저한테 계속 옆에서 저는 가만히 있는데 아, 내가 이길 것 같은데? 계속 이런 장난을 나 이길 것 같은데? 저 안 될 것 같은데? 나부럽네. 네. 그래가지고 듣자마자 바로 알겠어. 계속 그러길래 덤벼라 덤벼라 해가지고 좀 교육을 좀 시켜준 거죠. 아 잔디에서도 나와라. 잠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예전에 한해 화장실 가는데 너 잠깐 들어와봐. 목 착 조른다 못 받아 나오겠지? 못 받아 나오겠지? 이제 가. 잠깐 기절했어. 잠깐 기절했어. 쇼크. 에이 농담이 농담. 저도 대기실에서 일로 와봐 그러더니 하는 거 몇 번 없어서 나도 한번 해도 돼요 이렇게 나도 한번 딱 하니까 그때부터 안 괴롭히더라고 형 이렇게 하는 거야 이렇게 했더니 센 놈 안 건드려 센 놈 안 건드려 센 놈 안 건드려 난 아예 안 건드려 이제 진짜 건드리면 큰일 나는 사람이야 이 사람 와 타고난 게 있어가지고 와 이 순간 이창호가 또 뭘 적습니다 아니 뭘 이렇게 적어 뭘 적었어요 뭐라고 적었어 이제 까불어가지고 나이가 몇인데 싸움을이라고 써. 아이 그거는 누구나 다 네. 좋아하는 거예요. 여기 그리고 옆에서 근데 여기 그리고 옆에서 근데 매미 적어놓고 강양 약강이라고 써. 강양 약강? 강양 약강? 아니 아니 그 얘기를 하고 싶었어. 지금 불안해서 여기다 적고 있는 거예요. 약강 지금 뭐 폭로들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해가 있어. 아 여튼 그. 김동현 씨는 또 이제 오프닝 인사 끝나고 엔딩에서 또 인사를 드립니다. 예, 이게 마지막입니다. 여러분 활약해 주시고, 여러분이 또 활약해 주시고, 동현 씨는 엔딩에서 또 인사. 운 좋을 때는 간식 때 잠깐 보여요. 아니. 자, 이번 소개 올립니다. 놀토의 부캐 1차 성공 거 부캐 이세븐 해님의. 안녕하세요. 부캐 받은 거예요? 부캐 받으면은 결혼하잖아요. 6개월 안에 결혼해야 되네 이런데.
지금은 없습니다. 네. 자, 계속해서 여러분들 오늘 먹방으로 갑니다. 먹방으로. 야, 잘 먹는 분들 나왔어요. 자, 과연 어느 시장이 기다리고 있는지 함께 외칠까요? 놀토! 나이스! 출발! 대전, 대구, 광주입니다. 아따, 광주야. 서비스장이야. 뭐야. 아, 이거 나만 이거야. 안 돼. 얼굴은 형이 제일 싫어. 닭봉부터 이게 또? 아니지. 아, 아, 오리탕 나옵니다. 내려온다. 내려온다. 광주 오리탕 진짜 좋아하겠다, 본보시니. 이야, 이거 너무 대박이다. 나 진짜 좋아하는데. 와, 오리탕 대박. 이야. 거기서도 정우성이 되나? 거기서도? 범우성! 아, 아, 예, 예, 안 돼. 맛있게 못 먹으면 사과해요, 나한테! 아, 아, 맛이 안 나. 맛이 아예 안 나. 그 얼굴이 이상하게. 좋았어, 좋았어 한 번. 그래도 다들 웃어줬으니까 럭키 황달이야. 그만해요, 그거. 미운 건가 보다. 럭키 황달. 자, 우측에 나와 있습니다, 우측에 나와 있어요. 자, 오리예요. 오늘 오리입니다, 오리. 어휴, 이거 찬이 찬이. 아유, 이거 광주 이쪽 오리탕이 진짜 유명해. 아, 진짜? 광주가 예. 오리탕이 크.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전골이랑 섞었네요, 다. 직접 만드신 거예요? 전골이랑 섞었네요, 다. 시댁이 광주잖아. 아, 진짜? 오. 두 번째 남편이. 아, 겨, 아, 두 번째 남편이. 내가 잘 알아. 두 번째 남편분은 뭐 하세요? 지금은 배탈. 아, 근데 연락이 안 돼. 네. 광주는 요리 너무 맛있죠? 예. 함께 할 가수를 공개합니다. 세 분만큼이나 개성 넘치는 가수가 등장을 했습니다. 2010년도 악동 걸그룹이 나타났다. 바로 신스타? 배드키즈입니다. 김빵맹이? 김빵맹이? 그냥 김빵맹이가 나와? 그냥 와, 진짜 너무 오랜만에 들으니까. 배드키즈. 우리 예전에 한번 했잖아. 했잖아. 네. 아, 예전에 김빵맹이 했었어요. 김빵맹이 했었고. 오늘은 다른 노래입니다. 2016년 11월에 발매한 디지털 싱글 앨범의 타이틀곡 귓방맹이 2입니다. 귓방맹이 2입니다. 요쪽 맞았으면 요쪽이 진짜? 예. 반대쪽이구나. 여기 맞아서 돌아갔으니까 여기 균형 맞춰줘야죠. 균형 맞추기 노래. 예, 균형 맞춰줘야죠. 어때요? 창호 씨는 귀방맹이 맞은 적이 있습니까? 어, 저는 맞은 적이 있다고. 저게 질문. 범이 형한테만. 질문. 범이 형한테만. 맞은 적 있어요? 코미디언 시절 때. 아, 진짜? 네, 그때는 이제 어쩔 수 없었어요. 네. 아, 둘이 선후배 사이예요? 27기, 27기. 오늘 끝나고 제가 귓방맹이 2를 날릴 생각입니다. 그 귓방맹이 3, 3. 귓방맹이 3로 가자. 준비하시고 쏘세요. 어, 이 노래 왜 제대로 많이 됐잖아. 왜 불러요? 세 번째도 빠빠빠 하던데? 아, 빠빠빠 있었어요? 아, 진짜? 어머! 아, 진짜? 나 TV 봐봤어! 정말입니다. 아니야! 1라운드 배드키즈 귓방맹이 2 다같이 배드키즈는 귓방맹이 동현은 귓방맹이 KO 으쯔 준비하시고 쏘세요! 아, 비슷한 것 같아요. 처음 달라졌어. 와. 뭐야? 호루라기네. 좋아. 음악이 좋아. 좋아. 킥 더 메인.
자, 지금이에요. 대박이다. 지금입니다. 여기까지입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적어주세요. 자,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뭐 랩도 아니었잖아요, 그렇죠? 근데 이게 근데 자. 그 중간에 네. 호루라기 소리는 분명히 본 건가요? 세션을 따로 쓰셨대요, 호루라기 세션을. 아. 전문 호루라기러가 예, 오셔가지고. 예. 오셔가지고 직접 부르셨대요. 오케이. 아기부터 갑니다, 아기. 아기 갑니다, 아기. 오케이, 내 순서요? 오픈해. 오픈! 아직 그 자리에 아 벌써 한 시간째 떠리라 디라라라 따라 찾아가 떠리라는 뭐야? 떠리라 없어요? 떠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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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용량 부족 떠리라 떠리라 김동현 다음에 할 거예요? 지금 하실 거예요? 떠리라 그냥 지금 다음... 빨리 해야 돼요 신경치 봤어 봐 오픈 똑같아 그 자리 한 시간 때 찾아가 이건 반드시 나와요 그치 이거 100%야 아예 똑같은데 그 자리 자 그 자리에 벌써 한 시간째 또 찾아가 또 찾아가 써 아이구나 써 뭐 난난난난나 한번 하고 찾아줘 아예 안 들려 저 옆에 사진은 오 컨셉이 컴백해요 오 강렬합니다 네 저는 쉬지 않을 거예요 오 슬픔이랑 비슷하네 얼굴이 슬픔이랑 거의 비슷해 저랑 많이 비슷한데 저기서 전 절대 쉬지 않을 겁니다 슬픔이랑 약간 아바타 아바타 아바키 자 그 자리에 서서 한 시간째 술래꽃을 물으면서 찾아줘 술래꽃? 술래꽃 이런 식으로 저도 술래꽃을 찾아줘 저는 심해 꽃에 져서 이렇게 그러니까 발음 나는 대로 네, 발음 나는 대로 어떻게 해요? 심해 꽃에 져서 순간 다가가서 아 순간을 내가 술래라고 들었나? 멍하니 숨을 꽃을 찾아서 뭐야? 맞는 거 같아 숨을 꽃인가 봐 숨을 꽃? 아, 숨을 꽃? 채워졌어요 멍하니 숨을 꽃을 찾아서 찾아서 자 이제 오늘의 주인공 세 분을 만나봅니다 먼저 곽범 갑니다 네 곽범 오픈 고 아직 그 자리에 있어 한 시간째 그 뒤는 네 못 들었지만 그래도 기뻐 자 개푹 젖어 있네. 앞부분 다 들었어. 앞부분 들었습니다. 그래도. 자, 계속해서 그럼. 우리 혜준 갑니다. 혜준. 예. 네. 혜준. 저는 예. 네. 그 넌 진짜 예뻤어 한 시간째 뭐 사라지고 못 찾아까지 딱 나왔었거든요. 아니 오픈도 안 했는데 지금 부르는 거예요. 지금. 정신 지금 부르라고요. 넌 진짜 예뻤어 한 시간째. 이거 뭐 들고 있는 거야 이거? 이게 뭐야? 아이고 아직 아니요. 아까 좀 얘기를 좀 못 하고 간 게 있어가지고. 자 내려주세요. 간접 간 거 아니에요. 간접 간 거 아니에요. 한 번에 다 할라 그래 그냥. 왜 이렇게 다들 마음이 급해 오늘. 왜 이렇게 급해 뭐. 저 다 모자이크 됐습니다. 아 모자이크 됐어요? 그럼 어떻게 이거를? 이거는 원샷 나왔을 때 가능해. 그래. 아 원샷 나왔을 때. 안 나와 100% 안 나와. 계속해서 영가시 갑니다. 영가시. 먼저 제보 하나 해도 될까요? 예. 처음에 적은 게 거의 없었다가 조합해서 자기가 만들어 그거 안 돼요. 그런 스타일 아니야. 거짓말하는 스타일. 아니 근데 이제 작사라는 게 이제 어떻게 보면 유출을 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것 같아서 네네 이런 거이지 않을까 해서 불안감에서 온 거를 한번 좀 유출까지는 저희는 가능합니다. 아, 예. 유출 돼요? 유출. 오픈. 큰 즐거움이 또. 검사 들어가요. 아이고. 지는 아까 왔을 때 아예 못 썼었거든. 많이 뺏겼네. 아이고 몇 번을 썼네. 이거 뭐야 이거? 뭐야 이거? 차고 씨 정말 여기다 사인을 하시면 어떡해요? 거기까지 딱 거기까지네. 저러니까 불안하지. 예능하면 손이 떨려요. 이제 원샷에 가까운 한 분을 오픈합니다. 누구야? 1등. 탱고. 원샷 1등 봤어. 탱고 보여. 오랜만에. 제발. 주세요. 개그맨 라인에서 하나. 코미디언 보여줘. 지금 흑인. 한 분 한 분. 제발. 체크를 하고 있는데요. 원샷. 아 탱고. 탱고 준비하고 있어요. 오픈. 뭐야? 아기야. 직접 광고. 직접 광고. 이거 돼요. 진짜 세윤이 형이요? 악입니다. 어 저예요? 어떻게 준비했는데? 10분만 코미디 리벤지. 야 후배들 앞에서 오늘 멋진 모습 보여줍니다. 그리고 우리 그 동료들과 함께 아주 요즘부터 코미디가 또 찾아오니까 사랑해 주세요. 코미디 리벤지.